안녕하세요. 제가 쿠팡 전항 다육식물에서 왔습니다. 전원짜리는 12종인데, 만원이고, 2,000원짜리는 6종에 만원짜리를 샀습니다. 6종이지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치예? 맞지예? 아이고, 이쁘네예. 이름 염자라고 적혔습니다. 염자 다육이에 홀빡 빠졌습니다. 제가 요 안은 진짜로 솔방울처럼 생기네. 이름도 아무 딱 지게 해갖고 보냈네. 자원투사라고 적히네. 자원투사. 요는 군자라고 적혔네. 군자. 요 아이는 뭐라고 로 에반드라고 적히네. 아니 제가 한글을 모릅니다. 이해하이소. 요 아이는 또 배추이파리처럼 생기네. 단민이라고 적히네. 배추이파리처럼 생기네. 이제 다육이에 조금 빠졌습니다. 요 아이는 이름, 요 아이는 이름, 이름이, 요 아이도 이름이, 아이고, 까라소리래, 까라소리라고 적어놨네. 천하, 다육식물, 이는 요거는 다육맘 수제 화분입니다. 여섯 개인데 어제 모양들이 다 틀리지. 야, 안 보이소? 다 모양들이 다 각자의 모양들이 다 틀립니다. 이렇게 각자의 모양이 다 여섯 종이 쿠팡에서 왔는데 각자 다 이렇게 다육맘 수제 화분입니다. 그런데 다 모양들이 여섯 개인데 다 이렇게 틀립니다. 여러분, 제가 다육이에 홀빡 빠졌습니다. 잘 키워볼게요. 천안 다육님,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야무딱지게 포장을 잘해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, 다육마 수제 화분 사장님도 감사합니다. 이래 야무딱지게 보내주셔서 예. 잘 키워볼게요. 감사합니다. 다육 사랑에 빠지십니다. 좋아요 사랑입니다. 많이 응원해 주이소. 부족하다. 알았지예. 감사합니다.